우리 동방신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기요? 신기. 동방신기는 기분이 좋어요. 네. 동방신기 나오셨으니까 사연 하나 제대로 하나 읽고 넘어가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웃지 못할 사연들을 노래로 함께 풀어봅니다. 이름하여 노래로 푼다. 저에겐 동방신기 다섯 멤버도 부럽지 않은 완전 몸짱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친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남친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던 날 멀리서 걸어오는 남친의 모습에 전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어? 나 왔다 규. 영규. 때는 1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남친은 몸에 딱 붙는 반팔 쫄티 한 장에 딸랑 머플러만 둘러매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아,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이상하게 완전 봄이야 이거. 그때 남친의 팔 전체에 선명하게 도단한 닭살. 하지만 남친은 애써 강한 척을 해보였죠. 근데 자기야, 사람들이 왜 나만 쳐다보는 거 같은데? 왜 그러지? 내 근육이 이렇게 신기한가? 그러네. 목소리 더 예쁘게 해서 여자입니다. 자기가 너무 멋져서 그런가 봐. 와. 그 이후 더더욱 운동에 매달린 남친. 근육이 커갈 때마다 몸에 대한 자신감도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어이, 네 요새 만나는 남자 있지? 한번 데리고 온나? 엄마 좀 보게. 이번 주 주말이다, 알겠지? 갑자기 제 남친을 봐야겠다고 하시는 엄마. 자기야, 주말에 엄마가 밥 먹자고 하셔. 그냥 하세요, 그냥. 근데 자기야, 어르신 만나는 자리니까 옷 잘 차려입고 와야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깔끔하게 하고 가서 점수 확 딸 테니까 걱정 말라 규. 규. 요새 미는 것이나 봐요. 네, 미입니다. 예. 때문에 나왔어요. 네. 드디어 주말. 엄마에게 남친을 보여준다는 긴장에 떨고 있던 그때 저 멀리 남친의 모습이 보였어요. 빠바바밤. 아, 저우슨. 말 그대로 완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남친.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자켓 안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살. 걱정 말라기요. 무대의상. 상체를 움직일 때마다 자켓 안에 실한 19금 근육들이 빠져나올 듯 장렬하고 있었죠. 네, 옷 다 입은 기가? 입다 말고 온 거 아이가? 아이고 야야, 내가 남사스레봐가지고 아이고 야야, 싫어다. 싫어? 아이고 좋다.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못 말리는 제 남친. 여러분,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야. 먹미. 그 남자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네. 이해할 것 같아서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운동을 하고 네. 근육을 이제 키우다 보면 네. 한겨울에도 나시티를 입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미소매티를. 네. 운동을 시작하면 그렇게 더위를 많이 타요. 네. 갑자기. 그래, 맞아요. 갑자기 급하게. 맞아요. 그리고 매트 만나 타는 뭐 차는 말이 왜 이렇게 더워? 맞아요. 그리고 이 와이셔츠도 꼭 세 개 정도 풀어줘요. 그렇죠. 예. 우리 동방신기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약간 동방신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지금 윤호인호 씨 보니까. 네. 안에 뭐 안 입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방신기 우리 윤호 씨랑 저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방송을 못 하겠어요. 우리 윤호 씨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대본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 미안해요. 대본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 안티 하지 마세요. 대본 클로즈업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만해요.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거. 노래가 있다면 추천하는 거죠. 이 노래 같은 네. 진우션 가솔린. 아니 노래를 들어 노래를 아니 이유를 들어봐야죠. 왜 너무 멍미 너무 밀지 마. 멍미. 왜요 왜 넌 겁없던 녀석이었어. 매우 위험했던 너. 저는 오히려 조피디 선배의 마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난내 스타일은 먹었냐? 내 스타일은 먹고 또 왜냐면 자기 스타일이잖아. 아, 당당하게. 유다현 씨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이거? 뭐? 내가 바람 피워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어때요? 나 몸 키웠으니까 나만 바라봐. 일단 나만 바라봐는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어. 약간 이기적인 노래예요. 거북해? 네, 그쵸. 약간 네. 이기적이죠. 운동하시는 분이 여자친구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었나. 그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은호 씨 얘기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라니까. 아니, 여러분 대본에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한다. 어, 진짜 정말 사람 확 끌어당겨. 아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어때, 괜찮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가 막미? 지효 씨가 윤은호 씨가 했다고 한 걸로 하고 괜찮다고 하죠. 그건 괜찮아요. 딱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원하는 걸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그래서 노바소닉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뽀뽀뽀가 생각나는데요. 아빠가 주문한테 아니 왜요? 되게 뭔가 섹시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 준수 씨. 아 역시 내 스타일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스타일이야.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 나이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친구야 반갑다고 뽀뽀뽀. 되게 섹시하지 않나요? 약간 이성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아 이거 섹시하지 않나요? 아 진짜 망미? 뽀뽀뽀까지 나왔고요. 일단 목미배를 우리 준수씨가 누르셨어요. 네, 저는 우리, 네. 아까도 불렀지만 저희 동반식의 주문이 하니까 생각하는데 주문! 아 통일 통일! 몸을 키웠다면 뭔가 그 자신감이잖아요. 아 맞다. 자신감! 넌 남자 네. 자신감을 그 표출하는 게 주문. 넌 나를 원해. 맞다 맞다. 맞아 미쳐. 아 몸을 보면서 아, 네. 아 맞다. 이 춤에 요 포인트 있잖아요. 미쳐 아, 이거 예. 있잖아요. 예. 아, 요거 할 때 여자친구가 딱 보고 오, 목미배 놀랐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서태지의 필승. 아. 오. 이 가사가 난 버린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살고 있는 널. 레아. 아. 자, 자체 목미 하시고요. 예, 예 알았어요. 목미, 예, 자체 목미 했습니다. DJ DOC 선배님들의 네.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의 비해. 비해. 슈퍼맨의 비해. 슈퍼맨. 슈퍼맨. 헤이호. 네, 아니 왜요? 건데요? 그냥 슈퍼맨이란 그 타이틀이 예. 되게 인상이 남았어요. 왜냐면 슈퍼맨이 속옷을 겉에다 입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속옷을 겉에다 입는 거랑 그러니까 그게 슬프잖아. 그 자켓 속에 아무것도 안 입는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네, 일단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해보죠. 네. 태양의 나만 바라봐가 좋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아, 네. 바로 떼어주세요. 바로 떼어주세요. 아, 말이 안 되네요. 네, 바로 떼. 당황했어. 당황했어. 바로 떼 이렇게. 네, 바로 떼버려요. 그냥 과감하게. 아 진짜요? 네. 너, 아니 본인이 내, 왜 아니, 손을 안 들었어요? 이거 중요한 건 내, 이거 내 거 아니다. 영웅계종 씨의 네. 슈퍼맨에 비해 오늘 이거 좋았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지현 씨. 네, 중요한 건 영웅계종 네. 씨가 안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재승 씨 잘 생각해 보니까 예. 아닌 것 같아. 아 저희 주문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솔직히 저희 곡 한국이라도 더 틀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국이라도 더. 예. 자 네. 우리 시아준수 씨가 추천했죠. 네. 동방신기 주문 좋았다. 하나 둘 셋. 아. 만장일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버송 우리 시아준수 씨의 추천곡이었죠. 예. 동방신기의 주문 미로틱으로 결정됐습니다.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네, 마이크 우리 예. 우리 스타일입니다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버지가 전전전전전전전전 예. 반응 완전 틀려. 어떻게 할까? 쟤 어떻게 하냐? 진짜 어떻게?